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항상 연습할 때 선생님은 스코어를 18년 동안 하셨으니까 다 머릿속에 스코어가 있잖아요. 네, 있겠죠,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뒤에서 반주하시던 분이 살짝 틀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약간 참으시는 거 같아요. 나중에 아, 뭐야, 네, 그냥 안무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거기 말고 뒤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. 이게 얘기지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은수 감독님 나왔었잖아요. 최은수 감독님 선수 뛰고 내가 감독이 된 거야. 이게 뛰어가면 네가 뛰어놈아. 그거 아니야. 그렇지. 맞잖아. 왜 그걸 그렇게 해? 아니에요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고 하는데. 한 번만 했어요. 한 번만. 조용히. 예. 저희는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뵀던 모습. 아, 네. 네.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하시는 모습만 보고 엄격하시다. 아, 진짜 냉정할 것 같다.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? 되게 귀여우세요. 귀여우세요? 네, 진짜 귀여우세요. 네네네. 아, 애교가 일부러 부리는 애교가 아니라 배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챙기는 것도 뭐 밥 먹었어?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지우 밥 먹었어요?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고 밥 먹었어요? 항상 그렇게 엄마같이 막 케이크를 구워도 막 정말 몇 판씩 구워오셔가지고 스텝들까지 다 먹이시고 아 진짜요? 제가 선생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정말 많이 구울 땐 케이크 100판까지도 구워보셨대요. 다 사람들 먹인다고 아 스텝들? 네. 달리 보이시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. 저를 대한민국이 잘못 알고 있어요. 대한민국이 잘못 알고 있어요. 대한민국이 잘못 알고 있어요. 일할 때는 제가 봐도 좀 세요. 예, 이게 뭐냐면 뭐 그 오디션도 내가 이제 대부분 친절하고 못해도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은 끝까지 이제 마음 다 주는. 예, 그러니까 예. 일에서는 그렇고 그 나머지는 저는 허당이에요. 아, 그리고